환경을 생각하면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는 분들이 많아졌지요. 그런데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텀블러의 용기 바깥 부분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회용 컵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 텀블러. 친환경 개념 속에 수요가 늘면서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습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또 약간 몸에 더 좋지 않을까 일회용 제품보다. 금속 재질 텀블러의 경우 선명한 색상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한 제품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텀블러 제품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파스쿠찌와 할리스 커피 등 유명 커피숍의 제품 일부와 다이소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들입니다. 외부 표면이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입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는 벗겨진 페인트의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높습니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해와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하고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를 쓰는 건데 환경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